자,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 등차수열이고 양수래요. 그 다음에 SN이 요 조건은 만족한대. 모든 수열의 첫째 항이 하불과래. 자, 일단 이 조건은 만족한다. SN과 관련된 거잖아. AN을 갖고 SN을 구해도 되는데, 지금 SN에 대한 식을 곧바로 뭔가를 할 거야. 근데 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수열은 뭐다? 자연수에서 실수로 함수잖아. 따라서 얘에 있는 수열 AN도 등차니까 1차 이항 함수잖아. 그 다음에 SN은 뭐야? 등차수를 합구하는 거, 그 공식 자체도 2차식이 되잖아요. 그 2차식이 뭐지? 아, 일단 적어볼까? SN이 2분의 N. EA 플러스 N 마이너스 D니까 얘는 뭐야?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 없잖아? 2차식이잖아. 다른 말로 얘는 뭐라?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에 숫자 자연수를 넣었을 때가 이제 뭐야? 등차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인데 얘는 어떤 꼴?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없다는 말이 원점 지나는 2차 함수 꼴이라고. 오케이? 이게 SN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여기 1 넣었을 때 값이 뭐야? A1이자 S1이잖아. 따라서 등 양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네요. 왜? 첫째 항이 음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는 다 했어. 이제 이 꼴이 어떤 꼴이냐면 위로 볼록인 형태의 꼴이다. 그런데 전체의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거를 말아 올려준 그래프다. 이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로 하면 이제 SN의 절대값에 대한 뭐야, 그래프야. 근데 이 그래프와 실수일 때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자연수로 띄엄띄엄 갈 때가 SN이고 실수로 변할 때가 2차 함수 되는 게 뭐다?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함수죠. 자, 내가 말을 너무. 일단 어쨌든, 자, 이런 상태에서 뭐라? 3 넣고 6 넣는 게 같더래요, 절대값이. 그 다음에 11 넣는 거에 절대값에서 3을 뺀 거에 같더라. 이런 말은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3이고 얘가 6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가 11이고 요 길이가 3이면 딱 맞네. 11 넣는 값에다가 절대값의 그래프니까요. 3을 뺀게 얘와 같다잖아.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일단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다른 하나는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3이고 얘가 6이고 이쪽이 1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 간격도 3이고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물론 3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일단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일단은 얘는 요거를 y는 b라고 할게요. 위로 볼록인 함수잖아. 그러니까 y는 a에 요를 x 빼기 3, x 빼기 6 더하기 b로 놓을 수 있지. 근데 a는 음수란 걸 항상 확인을 해주고요. 왜? 1차, 이첫 번째 넣는 게 음이니까. 이 그래프예요. 이 조건에서 얘를 만족하는 a, b를 찾는 거야. 자, 찾는데 이제 계산이 조금 걸려. 일단은 6 넣는 값은, 여기는 요 조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해결됐다고. 이 값이 얼마야? b였다고, b. 그러니까 뭐, b는 11을 넣어야 되잖아. 여기에 11 넣으면 11, 8, 5, 40a 더하기 b인데요. 이거에 위로 볼록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를 묻힌 게 절대값에서 11이야. 거기에다 3을 뺀게 무슨 그래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야. 아, 근데 하나 안 했다. 얘가 어디를 지나는데? 0,0을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0을 대입해야 되겠네. 대입 0 넣으면 18a 더하기 b는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8a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8a를 대입하자. 그래서 b 자리에 마이너스 18a를 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40a 빼기니까 더하기 18a 빼기 3.
따라서 이 놈은 40A 빼기 36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그럼 첫째 항은 뭐라고? 여기에 뭘 넣는 거? 1 넣는 게 첫째 항이잖아. 1. 그래서 1 넣으면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10A. 빼기 18A니까 마이너스 8A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하면 6이네, 6. 그래서 첫째 항이 일단 6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는 6. 자, 이건 다 됐고, 이제 두 번째 얘를 이용합시다. 그대로 되겠지, 옆으로 좀 넘겨도. 얘는 어떻게 할까? y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점 지나고 여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꼴로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위로 볼록인 함수라고 해서 그냥 y는 원점 지나 a에 x에 x 빼기 b 할까요? 이 그래프다. 물론 a는 음수고요. 이 상태에서 3 넣는 거와 6 넣는 게 같고 11 넣는 건 어떻고 이렇게. 3 넣으면 어떻게 돼? 3 넣으면 3. 3A, 3 넣으니까 3 빼기 B가. 6 넣는 것은 6, 6A, 6 빼기 B잖아. 그런데 뭐라? 위로 블록인 관계로 이거 넣는 거에 마이너스 붙인 게 얘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은 얘를 더한 게 뭐가 돼? 0이 되었지. 근데 A는 음수니까요. A를 날리면, 3A를 날리면 3 빼기 B 더하기 2배의 6 빼기 B가 0. 따라서 10이니까 15 빼기 3B는 0인가? B는 5예요, B로. 자, B는 5가 나왔고 이제 뭐 넣는 값? 3 넣는 값과 11 넣는 거의 관계잖아. 3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그냥 3 넣는 값이니까 이거잖아. 그래서 3A 3 빼기 5는 이거 11 넣는 거니까 여기에 11을 넣는 게 밑에 있죠. 위로 볼록이니까 11 넣으면 11A 11 넣으면 11 빼기 B에 마이너스 붙여야 절대값에서 11이잖아. 빼기 3. 자, 근데 B는 5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얘가 5니까 6이잖아, 6. 마이너스 66A 빼기 3. 그러므로 넘어가면 60A는 마이너스 3인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0분의 1, 5. A는 마이너스 20분의 1이고 B는 5예요. 이 조건에서 뭘 구해야 돼, 우리는? 이 식에서 뭘 구해야 된다? 첫째 항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1 넣는 게 위로 볼록이니까 1 넣으면 어떻게 돼? A 1 빼기 B 값이 첫째 항이잖아. 그러면 좁네. A가 마이너스 20분의 1. 1 5 넣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5분의 1이네, 5분의 1. 그래서 5분의 1. 그래서 또 다른 것은 5분의 1. 그래서 다 다하니까 6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얼마? 5분의 31이 답이 된다. 자, 답이 있겠지? 됐나요? 지금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고 1을 넣는 값이 S1이자 첫째 항이다. 그런데 여기는 첫째 항이 양수라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네. 그 다음 원점 지나는 그래프다라는 걸 이용하여 함수 논리로 풀었다. 오케이. 자,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답은 1번이에요, 1번.